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벌초하려고 왔는데요. 여기까지는 쉽게 걸어왔습니다. 집에서 약 20분 정도 걸어와야 되는데요.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저 소나무 숲 보이죠? 그 너머에 묘소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봤는데,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걸 갖다가 저보고 벌초 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네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사과 따다가 사다리가 전도가 되는 바람에. 이 전도란 말은 아시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아파졌을 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가 와서 잠시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요. 어떨까 할까 머뭇하고 있는데요. 저기 뚫고 나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애초기와 알고리 막 기타 등등 이렇게 챙겨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우거진 숲 저기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초를 하러 왔는데 비는 점점 거세게 내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보신 길하고 완전 딴판이죠.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런 길을 약 300m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애초기랑 알고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챙겨오면 사실 이런 길을 갖다가 헤쳐나가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가 아시는 분이 병원에 골절상으로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나오긴 했습니다. 시골에서 비 오면 뭐 할 겁니까? 이런 뭐 알바라고 해도 좋고요. 뭐 그냥 거시기 한다 생각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뚫고 나가려면 좀 애 좀 먹겠지만 비가 와도 땀인지 뭔지 조금 있으면 분간이 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는 또 산모기도 많고요. 우리 강아지랑 같이 왔습니다. 한참 가야 되는데 도착해서 벌초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묘소 쪽에 도착하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요. 길이 없어요, 길이. 깔고리하고 이것을 모지고 이것저것 챙겨서 오면 뭐가 걸리는 게 많아요. 이런 데서 힘이 다 빠져요. 이 가시나무, 직덩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많이 괴롭혀요. 여기 벌초를 안 해줄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야죠.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약 한 100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이 길을 뚫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강아지가 옆에서 자꾸 보초를 잘 서주네요. 이 녀석. 이리와 화폐. 화폐 같이 벌초하자. 이리와. 이리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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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마음 아는갑다. 그러면 묘소에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곡절 끝에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묘소 한번 보십시오. 좀 큰데요. 비는 오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의뢰인께서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하면 들어주는 편입니다. 지금 비 오는 소리 들리죠? 꼭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도중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는데 힘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벌차하고 돌아가는 길 잠시 그 자작실을 한번 적인 적이 있는데요. 몰라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닿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그분께 꼭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예,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찾아서 절반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잠시 제가 쉬고 있어요. 조금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풀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일지 몰라요. 풀을 치우고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주변을 깨끗하게 좀 더 옛날에 했던 그 벌초 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범위를 좀 더 확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초 끝나고 또 집에 갈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슬비 정도 생각하고 있겠죠? 아닙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호피 한번 봐봐요. 우리 호피 털이 다 젖었죠? 호피야, 버텨가고 가자. 아,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예쁜 모습을 그리고 어린이께서 마음에 들도록 병원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는데 비가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오네요. 시동을 다시 한번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피 저리 나가. 호피 저리 나가. 닫혀. 저리 나가 얼른.
이렇게 해서 벌초는 깔끔하게 되었는데 이제 풀만 썰어내면 됩니다. 범위를 좀 넓게 잘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시원하게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제가 넓게 잡았고 지금 풀을 치우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풀들이 티 나온 거는 제가 보셔서 알겠죠. 이렇게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또 속이 시원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주변 정리를 좀 더 크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비가 오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벌초를 못하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나뭇가지라든가 모두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비는 지금 주룩주룩 내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집에 갈 길이 또 걱정이네요. 이렇게 한번 이런 우거진 이런 길을 갔다가 이제 오게 되면 여기서 힘이 다 빠져요. 벌초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힘이 많이 들죠. 뭐 이리저리 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그 가시덩굴 그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한번 한다면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